저급하고 정치 편향적인 인터넷 댓글 수천 건을 단 사실이 드러나서 법복을 벗은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담당하고 있던 재판과 관련된 기사에도 댓글을 단 사실은 직무상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한 전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사표를 얼른 수리해줬다는 비난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가까 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사직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엔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비하하는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중엔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쓴 것도 있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어제 이영한 전 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어제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영한 전 판사를 고소한 사실을 알리며 떳떳하게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비방, 모욕한 점 등 이영한 전 판사의 많은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나 석유 의원이나 김동진 부장이나 뭐 이렇게 뭐 트위터 질이나 하고 뭐 무슨 뭐 그렇게 페이스북을 왜 했냐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일반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좀 저급하고 좀 그런 데다가 또 그거를 뭐그 정도 되면 자기를 드러내놓고 실명으로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이제 닉네임을 쓰고 익명으로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좀 비열하다 그럴까? 좀 비겁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영한 전 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악성 댓글 수천 개를 인터넷 포털 등에 올린 사실이 최근 드러나 파문이 일자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그제 이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사표 수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한 전 판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돼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영한 전 부장판사가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을 쓴 사실이 알려진 결과 맡고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법관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문제가 된다고 사표 수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법원의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영한 전 판사의 행동이 개인적인 행동이고 익명으로 글을 작성해 법관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관 징계법에 따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혐의를 갖고 사실조사에 나서면 징계도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영한 전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이나 영장 발부와 관련된 댓글로 의견을 드러낸 것은 명확한 직무상 위법행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판결에 대해서 댓글 쓴 거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뭐 직무상 위법행위만 지금 징계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판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도 징계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하면 다 징계 사유가 해당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 역시 어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한 전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은 뒤 사표 수리를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역시 자신의 고소는 이영한 전 판사만이 아닌 대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미지를 SNS에 올려 경고를 받은 경우와는 사뭇 다른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그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형평을 잃고 또 그분이 달았던 이런 댓글의 내용들이 현 정권의 그 부합하는 주장이나 어떤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감싸는 그런 내용, 뭐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니까 다른 것보다 저랑 같지는 않아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은 해줘야지. 아, 옛날에 이런 선례가 있었는데 얘는 뭐 징계 얼마 받았었고, 그리고 또뭐 임지도 뭐 정말 뭐 서울에서 제일 먼 데로 보내고, 담당 업무도 정말 뭐 저기 이상한 것만 시키고, 그렇게 막 온갖 걸로 다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한쪽에선 이영환 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절차 중에 이영환 전 판사가 사표를 철회할 경우 퇴직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열 전 판사와 이재화 변호사는 모두 대법원의 결정을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모두 밟은 후에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고 이정열 전 판사의 고소에 의한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